您了解北京冬奥会的场馆设计吗？哪些场馆的设计最吸引您呢？2022北京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이 한 군데 이루어지는 도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2008년도 하계 올림픽 했던 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2022 동계 올림픽으로 쓰고 있어서 대단히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나오초 그 비둘기집으로 됐는데 거기서 개폐식이 열린다고 하고 있고 또 국립 그 체육관 같은 데는 그 하계 때는 그 저기 체조하고 핸드볼 하던 걸 겨울에는 동계 올림픽 때는 그 저기 하키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저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의 유산을 레거시를 다시 동계 올림픽에 쓰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.